안녕하세요. 정보관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라이브 베이즈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라이브 베이즈안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라이브 베이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베이즈안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분류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단순 베이즈 혹은 독립 베이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독립이라는 의미는 특성들 사이에 독립을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베이즈 정리를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확률 분류기의 일종으로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실 때 키워드로 라이브 베이즈를 쓰셔도 좋고 혹시나 기출에 라이브 베이즈가 나왔을 때 이 오브젝트 자체가 좀 일반적인 오브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크게 뭐 분류와 군집으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라이브 베이즈를 단순 베이즈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이 단순이라는 의미는 라이브라는 원안 때문인데요. 이 라이브라는 뜻 자체가 순진하고 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도출이 가능한 당연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일을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과일이 사과인지 배인지 파인애플인지를 모르는데 이거 분류하기 위한 특성으로서 둥글다, 빨갛다, 지름이 10cm다와 같은 사과의 특성들이 있을 건데 이런 특성들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어떤 과일인지를 찾는 확률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그 연관성이 있겠지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기여한다고 간주를 한 모델이기 때문에 순진하게 가정을 했다고 해서 라이브 베이즈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라이브 베이즈는 지도학습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분류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오는 편이어서 논문에서도 라이브 베이즈를 통한 모델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다른 모델들도 많은데 뭐 SVM이라든가 뭐 퓨어 베이지안이라든가 더 정확한 모델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간단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도 도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들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은 독립적이지 않은 특성들을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결함과정이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보게 되면 커튼이 가려진 이런 사람의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의 형태가 남자일지 여자일지를 찾는 것은 확률적인 분류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즈 정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베이즈 정리를 찾을 때 그 눈앞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해서 그 계산하기 위해서 라이브 베이즈 정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라이클리후드 즉 우도라든가 혹은 뭐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그리고 관찰값 같은 이야기들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라이브 베이즈라는 거는 앞에서 이 형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의 특성으로서 키나 머리 크기나 허리 둘레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게 철수인지를 보는 건데 각각의 그 이런 키라든가 머리 크기라든가 허리 둘레 같은 특성들이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 변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곱을해서 최종적인 결합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퓨어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키랑 머리둘레랑 머리 크기랑 허리둘레가 어떻게 관련이 없을 수 있냐 이것들은 다 관련이 있는 거고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동시에 고려를 해서 3차원의 확률 분포를 계산해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퓨어 베이지안이고 다시 공식을 보시면 라이브 베이즈는 이 각각의 특성은 다 독립적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것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이 3차원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게 되면 당연히 이 세 가지 특성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퓨어 베이지안을 이용한 게 맞고 나이브 베이지는 결과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제 상황에서 퓨어 베이지안이 당연히 더 정확한 모델이지만 해도 나이브 베이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퓨어 베이지는 확률 분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차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이브 베이지를 통해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나이브 베이지라는 용어를 많이 접할 수 있고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의미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